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신발에 진심이신 대표님들이 모여서 만든 새로운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냉큼 또 제가 새로운 브랜드 탐방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들의 첫 번째 아이템 출시 내가 해야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김치랑 콜라보 제품으로 출시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바로 논파킹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다가올 겨울 내 발을 따뜻하게 지켜줄 그런 가성비 제품들이 출시된다고 해서 또 제가 잘 아는 게 뭐예요? 할인 뚜까뚜까! 할인에 할인을 더 받아왔죠. 올해 겨울도 엄청 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발가락 진짜 시릴 나이거든. 자, 그럼 올 겨울 내 발을 따뜻하게 지켜줄 폭닥한 슈즈를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오늘 영상의 전 제품은 부드럽고 유연한 천연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한 제품. 나노 방수 기능이 있어서 생활 방수도 가능한 소재라고 하네요. 오솔라이트 폼을 사용해서 폭신한 착용감을 살려줬고 밑창은 자체 개발 발포 러버창을 사용해 미끄럼 방지까지 확실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요 털이 있는 버전들은 안쪽에 양모를 사용해서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보온성까지 느낄 수 있고요. 또한 전 제품 230에서 300까지 5단위로 출시해서 사이즈 선택폭도 넓고요. 발볼이 좀 여유롭게 나왔기 때문에 평소 신으시는 슈즈 정 사이즈로 가셔도 좋으나 정확한 사이즈 문의는 브랜드 측에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첫 번째는 윈터와 스노우입니다. 심플 담백하니 누구나 입기 가장 쉬울 스타일. 동그란 강낭콩 같은 쉐입으로 적당히 볼드해서 다양한 팬츠류와 매칭하기 좋을 기본적인 스타일인데요. 발등 위로 살짝 입체감 있게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주는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이에요. 뮬 스타일의 요 윈터 버전. 현관에 하나 있으면 매일 아침 고민하지 않고 이걸 입고 슝. 겨울 슬리퍼죠. 스노우는 복숭아뼈 윗부분을 살짝 덮어주는 숏한 길이감으로 뒤축에 고리가 있어서 신을 때 3초도 안 걸려. 3.5cm 굽으로 적당한 키높이 효과도 챙겨줬고요. 가격대도 7만원, 9만원대로 뚜까뚜까 해왔는데 요거 겨울 시즌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부럽지 않죠. 요거만 있으면 내 발은 따뜻한걸? 카라멜 마키아토가 떠오르는 따뜻한 컬러감의 카멜과 부드러운 초콜라떼가 떠오르는 코코아 두 가지 컬러 모두 겨울과 잘 어울려서 예뻤는데요. 포근하면서도 담백한 룩에 툭 신어주셔도 좋고 캐주얼한 룩에 귀엽게 포인트 살려주니 너무 좋잖아요. 요런 묵직하면서도 도시적인 남친 룩 스타일에 잘 어울리면서 롱한 아우터와 매칭해줘도 좋으니 요건 완전 핏돌 맞돌템입니다. 다음은 해리입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원픽 제품. 제가 뮬을 종류별로 모으는데 얘는 제 신발장에 바로 추가 영입했어요. 보트 슈즈와 모카신이 믹스된 디자인으로 뭔가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느낌? 뽀짝하고 코지하면서 부드럽게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런 슈즈. 슈레이스가 귀여운 포인트도 되어주면서 약간의 발등 사이즈 조절도 가능한 게 너무 좋았어요. 적당하게 볼륨감 있는 쉐입이라 루즈한 팬츠랑 완전 찰떡궁합인 스타일이에요. 바지가 이 위로 예쁘게 곱창지고 얄쌍한 슈즈를 신을 때보다 내 바지를 덜 끌고 다닐 수 있게. 안감이 양털 소재와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을 메쉬 소재 두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서 기호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고 키높이는 총 3.5cm로 딱 적당하게 챙겨주는데 메쉬 버전과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컬러로 샌드는 누런기가 많이 빠져서 활용하기 좋을 베이지 느낌이고 브라운은 약간 카멜 느낌 나는 컬러로 둘 다 활용도 좋아요. 살짝 담백한 듯 캐주얼한 가디건 코디에 매칭해주면 전체적으로 포근 코지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와이드한 팬츠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적당히 캐주얼 힙한 스타일로 매칭해줘도 너무 좋겠네요. 다음은 로드 부츠와 로드 로우입니다. 앞서 보신 제품에서 신발 앞부분을 좀 감싸준 디자인인데 요게 눈이나 비가 스며들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 되었다고 해요. 아무리 신발이 따뜻해도 젖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절개 라인이 미니멀하게 포인트가 되면서 신발이 전체적으로 분리된 듯한 느낌, 살짝 입체적인 느낌도 풍기는 스타일이에요. 라운드와 스퀘어 사이의 오묘한 토라인에 발볼 넉넉하면서 적당히 볼륨감 있는 쉐입감으로 캐주얼하게 잘 신을 것 같은 느낌. 뚝딱 신기 편한 건 뮬 버전. 안감 양모나 메쉬 중 선택이 가능하고 심플한 듯 하지만 절개 디테일이 유니크함을 확실히 주는 것 같습니다. 부츠는 발목을 덮을 정도의 부담스럽지 않을 길이감에 발목 라인의 입체적인 절개 디테일이 더해지고 뒤쪽으로 고리가 있어서 신고 벗기 편해요. 요런 부츠는 살짝 바지 구겨 넣어서 연출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키높이는 둘 다 5cm로 아주 능넉하게 자신감까지 챙겨줍니다. 깔끔한 느낌에 디자인적 포인트를 살짝 준 느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전투용 부츠, 전투용 뮬. 진짜 겨울에 휘뚤마뚤 잘 신을 것 같네요. 카멜 느낌의 포근한 브라운 컬러와 묵직하게 톤 다운된 코코아, 겨울 느낌 나는 두 컬러로 나왔습니다. 체크 자체를 활용한 감성 룩에 매칭해주셔도 좋고 포근한 아이템들을 활용한 코지한 무대 완전 찰떡이고요. 또 적당히 힙한 감성이 있는 룩에도 잘 어울리면서 잔잔한 톤의 담백한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니 전투용으로 딱이죠.
마지막은 헤임입니다. 멋쟁이 분들 존재감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겨울 부츠. 동글동글 볼륨감이 살아있는 쉐입감으로 평소 와이드 팬츠 즐겨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팬츠로 덮어 신어주셨을 땐 빼꼼하고 보이는 앞코 부분이 동그랗게 올라와서 귀여운 맛이 있고, 힙하게 바지 살짝 일부분 구겨 넣어줘도 예뻐. 바지 넓이 연출하셨을 때 톤온톤 레더 디테일이 무심한 듯 러프하게 포인트를 챙겨줘서 유니크한 코디 선호하시는 분들이시다면 포인트 슈즈로 자주 신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윈터 멋부리기용 부츠이지만 전투용 느낌으로 종아리 밑쪽 살짝 덮어주는 미들 부츠 정도의 길이감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긴 편이에요. 뒤쪽으로 고리 디테일 있어서 신고 벗기도 편했고 3.5cm 굽으로 적당한 키 높이도 챙겨줍니다. 보온성 확실히 챙겨주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 디자인적 요소, 진한 볼드한 거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데일리에게 활용하시기 좋을 카멜 코코아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날씨가 추운 날 플리스를 활용한 코지한 룩에 매칭해서 볼드한 맛 내줘도 좋고, 특히 와이드한 팬츠와 궁합이 좋아 이렇게 빈티지 캐주얼한 스타일에 신어주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킴치와 새로운 브랜드 논파킹의 콜라보 제품 보고 오셨는데요. 아마 저희 채널에서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제일 먼저 할인해봤을걸요? 신발 잘하시는 대표님들이 모여서 만든 거라 그런지 확실히 소개하는 맛이 있었어요. 이번 겨울도 엄청 춥다고 하니 멋 부리면서 내 발 따뜻함까지 챙길 수 있는 슈즈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할인 뚜까 해가지고 쪼르고 쫄라서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하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새로운 브랜드, 괜찮은 브랜드 있으면 할인 뚜까해서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저는 벌써 춥긴 해요. 전기장판을 켰어.